청주 출신의 국가대표 보디빌더 황순철 선수, 그리고 최연소 볼링 국가대표 지근 선수를 소개합니다. 밥한 그릇에 영양이 듬뿍 담긴 사계절 별미 영양밥 맛보러 가시죠. 어머니의 품 같은 지리산을 23년째 사진에 담고 있는 강병규 작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의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어느새 이번 한 주는 또 2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3월의 첫 주가 시작되는 그러네요. 그런 예, 봄이 이렇게 좀 올 것 같은 그런 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 여러분 뭐 주말에 뉴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달걀들 참 많이 드시죠. 거의 국민 반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달걀의 안전성이 이제 더 강화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네. 자, 앞으로 달걀 구입하실 때는 그 유통기한뿐 아니라 산란 일자 자체를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잖아요. 앞에 저렇게 이렇게 써 있을 때 앞에 1012 요거는 이제 산란 일자가 되겠고요. 가운데는 이제 생산자 고유 번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숫자가 이제 사육자 환경 번호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그 정보를 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1이라고 쓰인 것은 방사 사육을 의미하고요. 네. 2라고 쓰인 것은 축산의 평사에서 사육. 3이라는 숫자는 그 개선된 케이지에서 나왔다라는 표시고요. 네. 4는 기존 케이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엔 외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시다 보면 아마 네. 금방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달걀이 상온에서는 한 30일 정도 유통기간이 되고 냉장 보관하게 되면 이제 45일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산란일자, 뭐 사육환경 등등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면서 달걀 더 안전하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수진께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네, 이번 주 자세한 날씨도 궁금한데요. 날씨 전해주시죠. 네, 봄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좀처럼 사라지지 못해서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제천이 영하 1도, 괴산은 영하 2도, 영동은 영상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 지역이 12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뿌였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온화한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침과 밤 시간은 날이 차가우니까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숨쉬기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칼칼하다면 녹차, 우엉차 등 미세먼지에 좋은 차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특히 우엉차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사람이라면 소량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제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혹시 혜선 씨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세요? 아, 국가대표 선수 하면은 뭐 김연아 선수를 빼놓을 수 선수. 없죠. 올림픽에서 도전했던 거 생각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되게 눈물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아름답고 멋있는 훌륭한 경기력이었고 사실 동계 쪽 하면은 뭐 김연아 선수가 일단 제일 먼저 압도적이고. 떠오르기는 하고 네. 저는 요즘 이제 또 해외 축구의 시즌이라서 그런지 영국의 네. 그 토트넘에서 한참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또 그렇게 또 국가대표하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이렇게 누구나 국가대표하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충북에도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큰 꿈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또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품었을 큰 꿈.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로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서 한번 국가대표를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나. 세계대회에서 저는 메달 따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꿈과 열정으로 오늘의 자리에 오른 두 국가대표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보디빌딩 국가대표가 날마다 훈련에 매진하는 헬스장. 국가대표가 운영한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헬스장엔 이름도 모를 각종 기구에 의지해 운동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렇게 잡고 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분을 한번 찾아봤는데 상철 씨. 네, 여 근처에 계속 운동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운동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하나같이 몸 좋은 이들 속에서 국가대표 찾아 나서기. 네. 이분도 아니고? 아, 아닙니다. 그럼 이분은? 멀리서 봐도 다부진 어깨에 짱짱한 근육맨. 몸매만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저기요. 국가대표 맞나요? 네, 맞습니다. 클래식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디빌딩 국가대표의 클래스가 다른 명품 몸에 훈련이 빚어낸 근육 좀 보세요. 시즌이 아닐 때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4월에 평가전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에서 합 8시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학을 공부했던 대학 시절 웨이트 트레이닝에 흥미를 느낀 후 보디빌딩에 입문했다는 황승철 선수. 전국 체전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고 마침내 지난해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금 더 몸무게를 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나가는 종목이 더 타이트한 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슬림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을 만들어 예술로 표현하는 일이 어디 그리 쉽겠어요. 자신과의 싸움을 견뎌내는 일인 만큼 깊은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는군요. 어떤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로 뭐 슬럼프가 저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뭐 가족의 응원 그리고 주위 동료 선후배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좀 컸던 부분 같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국가대표와 그런 선수의 뒤를 잇고 싶다는 후배. 훈훈함 속에서 배틀 한 판이 펼쳐집니다. 두 분이 팔이나 가슴 무게를 재보실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 좀 보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받으세요. 그걸로 이제 서로 좀 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먼저 간장님이 트레이너 한번 해주세요. 44cm. 이게 뭐라고 또 진지한지. 44cm. 둘레는 같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팔 근육. 제가 산체급도 위다 보니까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많은 생각이 있고 저도 꼭 관장님처럼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현재 체중이 살짝 앞쪽으로 넷, 그렇지. 맞습니다. 보디빌딩 세계 금메달리스트가 지도하는 헬스 교실.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허리 좀 더 제끼고 하나.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게까지 네 하는데 네, 그만큼 저희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길을 따라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전국체전 겸 세계선수권 선발대회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만큼 올해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2연패를 하고 싶습니다. 2연패를 위해 화이팅! 두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이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며 땀 흘려온 볼링장. 같은 꿈을 향해 매일 레인 위에서 공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 가운데 또래 친구들보다 월등히 앞선 실력자가 있다는군요. 우와. 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친지 되게 신기해요. 바로 이 등직한 고등학생이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는 최연소 국가대표 지근 선수입니다. 던지는 공마다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연소 국가대표 볼러 지근입니다. 볼링공을 든 지근 선수의 눈매가 범상치 않죠. 레인 위에 서면 자세부터 틀려지는데요. 장난기만은 고등학생이 아닌 국가대표 선수의 진지함이 묻어나옵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연습벌레로 통한다는군요. 나이스. 5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7시간, 8시간 연습하면은 네. 몇 개 정도 치는 거예요? 하루에 2, 30게임씩인데 굴리는 걸로 따지면 한 500번 정도 던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번이요? 네. 성인 선수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훈련량을 매일같이 반복해온 지근 선수. 지금 손목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차세 좀 낮추고 굳은살이 좀 많이 베겠네. 그러니까 손이 굳은살을 안 베기게끔 잘 해서 하라고. 최연소 국가대표의 거친 손바닥,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오늘 몇 게임 쳤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훈련했는데. 훈련하고 있어. 또 아프거나 그러면 또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신경 좀 쓰고 파이팅 하자. 파이팅! 네. 파이팅! 마음은 좀 아프죠. 마음은 좀 아픈데 또 이런 게 있어야지 또 점점 더 한 발씩 나아가니까 뭐 아파도 표현은 아들 앞에서 좀 못하고 있고요. 네, 좀 마음은 짠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봐서 보니까 기분은 좋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한 볼링을 놀이처럼 즐기다 보니 나가는 경기마다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지근 선수. 한국 볼링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기까지 그 바탕은 성실한 훈련 덕분이라는군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을 했던 게 게을리하지 않고 했던 게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아버지가 공이나 지원 같은 거를 많이 해주신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하루에 연습량이 많다 보니까 오른손 근육과 왼손의 근육의 차이점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왼손이 더 굵어요. 그렇다면 바로 확인 들어가 봅니다. 왼손 팔뚝이 34cm, 오른손은 약 한 29.8cm 정도 나와요. 무려 4cm나 차이가 나는 팔뚝. 훈련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핀을 무작위로 놔도 네. 다 이렇게 스페어 가능하세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단순히 제작진의 호기심으로 놓아진 핀 모양. 참 얇다. 저게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7번하고 10번 핀이 남았을 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뭐 만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음으로 어려운 스핏입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국가대표의 실력을 함부로 의심하긴 그렇지만 판을 깔아놓은 제작진을 위해 공을 던지는 지근 선수! 그러나 아쉽게도 첫 번째 도전은 실패. 그만큼 까다로운 스페어 처리라는 건데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이번에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됐어. 생각보다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쉬웠다고요? 네. 아, 대단하네요. 네. 어리지만 자신감과 열정으로 중무장한 지근 선수. 대한민국 차세대 볼링 스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진천선수촌에 들어가서 또 최종 선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또 선발전에서 저는 들어가는 게 목표고 들어가서 세계대회에서 저는 메달 따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자신과의 긴 싸움을 견뎌내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주인공들. 그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우리의 마음까지 뜨겁게 만드는데요. 정상의 자리에서 더 멋지게 날아오를 국가대표를 응원합니다. 네, 네. 지난해 말 세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보디빌딩 국가대표 황순철 선수와 또 볼링 국가대표 지근 선수 먼저 네. 응원의 박수부터 좀 보내드리고 정말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회를 앞두고는 황순철 선수도 하루에 8시간.
우리 저기 지근 선수도 하루에 뭐 5시간, 7시간 거의 하루에 500번씩 공을 굴렸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아,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지근 선수의 손에 그 고등학생인데도 예. 불구하고 굳은 살 베긴 거 그거 예. 보니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최연소라 그러더니 또래 친구라고 나왔는데 또래 친구들 다 너무 어리고 애때 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선수는 그래도 좀 선수니까 아우라가 있는데 정말 최연소 국가대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선수는 볼링 동호회원으로 활동하시던 우리 아버님의 권유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때는 뭐 이제 장난삼아 놀이로 이제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 이어오고 있는데 놀이처럼 정말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올라왔다. 그래서 역시 노력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즐기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두 분을 만나봤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두 선수 모두 응원할게요. 네, 파이팅 하면서 네. 예, 저희도 파이팅 넘치게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중에서 스포츠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겠습니다. 아닌 것. 네네. 1번 요트, 2번 바둑, 3번 공기놀이, 4번 댄스 스포츠. 조금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예,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거는 저기 초등학교 때 교실 뒤편에서 그렇죠. 많이 했었던. 기술이 필요한. 아니, 손 모양 보니까 잘 못했을 것 같은데. 못했어요. 못했죠. 다 새나갔어. 딱 티나네 지금. 예. 요거입니다. 요거. 네. 정답 아닌 거. 아 저기 그 스포츠가 아닌 거.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혹은 스포츠 선수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한 명 정도는 꼭 있죠. 예.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젊은 또 청년 사장님들 아침에서도 가끔 이제 종종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안동 중앙신시장에 청년몰이 입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입점하자마자 전국의 먹거리 방송에도 출연을 하면서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있는 우리 청년 점포들 과연 어떤 아이템으로 이렇게 대박을 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랜 시간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전통시장. 이곳에 젊음을 미천으로 힘찬 도전장을 내민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푸근하고 정 많은 전통시장을 넘어 SNS를 뜨겁게 달군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변신. 젊은 아이디어와 개성 넘치는 안동 신시장 청년몰. 골목골목 숨어있는 이야기들 같이 들으러 가보실래요? 안동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안동의 대표 전통시장 신시장. 복장복장 인정 넘치는 시장에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성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떴다. SNS 강타하며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름하여 청년몰 되시겠다. 뭐 처음에 들어왔을 땐 전통시장 느낌 많이 났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좀 약간 젊음의 거리 느낌 많이 나가지고 좀 신기했고. 청년의 꿈과 문화가 피어나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기성세대 핫플레이스에서 젊은이들도 즐기는 곳으로 새롭게 변신 중인 신시장 청년몰. 저희 안동 오고 가게 청년몰에는 27개 청년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습니다. 안동 중앙 신시장에 위치해 있고 이런 옛날 전통시장과 또 저희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색다른 느낌의 점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안동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안동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있고 안동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안동의 새로운 명소가 된 신시장 청년몰. 청년들에겐 새로운 희망과 꿈의 터전이 되어지고 있다고요.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가진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좀 더 좀 넓은 곳에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청년몰에 하게 됐습니다. 화려한 불쇼 자랑하는 오늘의 첫 번째 주자는 여기도 카레, 저기도 카레, 오직 카레 하나로만 승부를 보는 카레 전문점.
젊은 감성으로 만들어낸 카레는 SNS 폭풍 업로드 자아내는 비주얼로 손님들의 눈길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만이게요. 환상 비주얼에 걸맞은 특별한 맛까지. 한 수가 뜨는 순간 아 여기가 한국이야 인도야. 여자친구랑 아침 먹으러 왔는데 분위기도 정말 좋은 것 같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집인 것 같아요. 화끈하면서도 부드럽고 알싸하면서 입맛 자극하는 맛에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식사 시간이 되면 가게는 북적북적. 그야말로 문장 성시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희망은 이렇게 작게 시작은 하지만 저의 카레를 많이 알려서 좀 더 크게 저만의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싶습니다. 가게 입구부터 느껴지는 향긋한 과일 스멜. 이곳은 수제 과일청 전문점. 시중에 파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그 맛, 비법이 참 궁금한데요. 일반 수제청 같은 경우에는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설탕에 재우기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레몬을 통으로 착즙을 하고 즙만 내서 또 따로 섞기도 하는데요. 레몬통으로 착즙을 하게 되면 묵직한 맛이 나고 레몬을 즙을 짜게 되면 산뜻한 맛이 나요. 요걸 두 가지 섞었을 때 깊은 맛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레몬 껍질을 말려서 넣었는데 레몬 껍질을 말리는 이유는 레몬 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말려서 넣습니다. 상큼 발랄한 수제 과일청, 오픈만큼 품절대란 자랑하는 청년물 수제 과일청의 비법은 다름 아닌 젊은 사장님의 정성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에 지쳐버린 자들, 집밥이 그리운 자들이여, 이곳에서 광명을 찾을지어다. 바쁜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 보스 사장님. 청년몰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에?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였었거든요. 근데 직장을 결혼 때문에 간두게 되면서 우연찮게 기회가 와서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네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요리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선물하기 위해 이곳 청년몰을 찾은 사장님. 고정 메뉴 외에도 매주 바뀌는 특별한 메뉴로 질릴 틈 없는 매력 발산 중. 아유 맛있겠다. 지금은 제가 목살 덮밥 먹고 있고요. 네,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보통 20, 30대 젊은 청년분들이 오시고요. 거의 이제 학생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나 뭐 SNS를 올리기 좋게 예쁘게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거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뭘 먹어야지? 아, 어디 가야지? 고민이신 분들은 주저없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시내 버스를 타고 내려 정겨운 시장 골목 따라 마주하게 되는 오고 가게 청년몰. 디저트부터 식사, 야식은 물론이고요.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시장에 젊음의 활기까지. 아까 친구도 말해줬는데 되게 깔끔하고 여기 청년몰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삭, 쫀득, 달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이번 가게는 요즘 대세 마카롱. 보기 좋은 마카롱이 먹기도 좋다나 뭐라나. 아 다른 데보다 덜 달고요. 건강 마카롱으로 저희는 흑임자랑 미숫가루도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보기만 좋은 마카롱이 아닌 당도를 줄여 건강에도 좋은 마카롱.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카롱은 사랑입니다. 요거는 미니 마카롱인데요. 애기들이 한 입에 먹기 좋거든요. 애기 엄마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오픈만 했다면 금세 매진 열풍이라는 청년몰의 인기 스타 건강한 마카롱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불속을 누비는 요고요고 햄버거 패티 아닌가요? 육즙 뿜뿜, 불맛 가득 두툼한 패티에 신선한 채소는 기본. 도저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꿀맛 보장 추억의 햄버거. 사람들이 이제 추억의 햄버거라고 예전에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드셨던 그런 맛을 최대한 살리는데 이제 재료라든지 뭐든지 퀄리티가 좋게 신선한 재료로 그렇게 제가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질리지 않는 햄버거를 만드는 게 젊은 사장님이지만 맛의 내공은 그 누구보다 탄탄합니다. 아낌없이 넣어주는 신선한 재료, 퀄리티 인정. 짐샘 자극하는 추억 속 햄버거에 한 가지 더. 이 집만의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요? 저희 집에 좀 특별한 햄버거는 이제 폭탄버거라고 있는데 폭탄버거는
많이 매워요. 불닭비의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되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뭐 더 맵게도 가능하니까 이 햄버거를 좀 도전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게 오셔서 이걸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BJ들도 한번 도전하러 오십시오. 안동의 신선한 청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개성이 묻어있는 안동 신시장 청년몰. SNS를 뜨겁게 달구며 안동의 핫플레이스,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젊음을 이천삼아 새로운 꿈과 희망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네, 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정말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당장이라도 집어먹고 싶은데 저희가 네. 사실 27개 점포 중에서 오늘 5개 점포만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얼마 전에 땡마트 스타 상품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된 그런 빵집도 있다고 해요. 예. 그래요?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는 오픈하자마자 히트를 치는 이런 기운을 받고 전통시장 청경물 그 사장님들이 모두 네. 성공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잘 네. 봤습니다. 자,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는 또 아침엔 퀴즈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스포츠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번 요트, 2번 바둑, 3번 공기놀이, 4번 댄스 스포츠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몸을 쓰는 것은 당연히 스포츠겠지만 두뇌를 쓰는 것도 요즘은 스포츠로 맞아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많이 뒤에서 했던 잡고 예. 여러분의 추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정답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주제 문자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혹은 스포츠 선수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함께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하면서 저희도 속리산을 이제 속세를 예, 떠나 있는 속세와 이별하는 산 이렇게 저희가 또 함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리산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지리산이요. 총명할 지에 다른 사람 이자를 쓴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 지리산의 어원이 똑똑한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산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속리산이 속세와 이별하는 산이라서 지리산은 지인들과 이별하는 산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말 그 뜻이 되는데요. 아니라 이런 네. 뜻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지리산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참 그야말로 똑똑하신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자, 오늘 그곳을 또 열심히 찍고 계신 사진작가 강병규 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보다 먼저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진짜 보약이라고 불려도 손색 없는 밥이 있습니다. 영양밥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반찬이 따로 필요 없는 한 그릇 음식.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몸까지 건강해지는 사계절 별미 대령이요. 마무리 들어간 비빔밥보다 더 부드럽고 다른 음식들하고 이렇게 궁합이 좋네요.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대접받는 느낌이 들 만큼 정성으로 꽉 채운 밥 한 그릇. 쓱싹쓱싹 비벼 한 입 가득 먹으면 향긋한 풍미와 다채로운 식감이 행복을 안겨다주는 바로 그 맛. 영양밥 한 그릇 드실까요? 경주에서 찾은 첫 번째 영양밥. 과연 이 집 영양밥의 메인 재료는 뭘까? 궁금함에 주방으로 직행. 분주하게 씻고 헹구고 손질하는 이것은 아무리 봐도 나물인데 지금 뭐 손질하시는 건가요? 네, 곤드레밥에 넣을 곤드레 손질하고 있습니다. 영양밥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곤드레밥. 곤드레는 탄수화물, 섬유질,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까지 풍부해서 그 옛날 보릿고개 시절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영양소까지 채워졌던 건강식품. 신장기능과 면역력 강화에 특히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뭐니뭐니 해도 맛과 향 아니겠어요? 섬유질도 많고 나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먹는 김 이런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뒷맛이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곤드레 영양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따로 있다.
먼저 곤드레 밥을 따로 떠낸 후 돌솥 누룽지에 뜨끈한 숯면부터 부어놓고 이제 밥 위에 된장 한 숟가락을 부어. 아니 아니 된장을 넣으면 안 되나요? 왜요? 돌솥에 밥을 따로 그릇에 퍼담아갖고요. 양념 간장에 넣어서 적당히 넣어서 쑥쑥 비벼서 뭐 기호에 따라갖고 무생채랄까 된장에 무친 버섯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돌솥에 있는 숭늉을 먹어주면 깔끔하게 마무리로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몰려드는 손님들 앞으로 향긋한 곤드레 돌솥밥이 갑니다 가요. 양념장에 비벼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맛깔스러운 밑반찬을 곁들여도 좋은 곤드레 돌솥밥 드셔보니 어때요? 예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먹었을 때 그 맛이 경주에서 와서 먹어보니까 되게 새롭고 산뜻한 것 같아요. 음식은 원래 처음 향이잖아요, 그죠? 향도 좀 은은한 것 같고 식감도 부드럽고 위 부담도 좀 덜 드는 것 같고 괜찮아요. 맛있어요. 곤드레 밥의 매력에 흠뻑 취할 때쯤 알게 된 사실. 이 집에 또 다른 인기 영양밥이 있다는데요. 사장님 여기 전복 영양밥 두 개 주세요. 네. 영양밥의 인기 재료로 돌직을 하면 서러울 전복이 등장. 잘 손질된 전복 준비하시고 감칠맛 더해줄 전복 내장은 믹서기에 따로 갈아줍니다. 강황을 비롯한 각종 재료를 넣고 마지막으로 전복을 위에 올려 밥을 지으면 빛깔부터 고운 전복 영양밥 완성! 전복은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어패류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모자르는 다른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8가지 부재료를 넣어가지고 같이 밥을 짓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굉장히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소한 전복 내장이 듬뿍 들어가 별다른 양념장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는 전복 영양밥. 같이 나오는 양배추에 싸 먹으면 별미 중에 별미. 한 그릇 깨끗하게 데우는 건 아유 일도 아니죠. 예, 전복이 꼬들하고 내장으로 밥을 해서 딴 반찬이 필요하지 않네요. 특히 양배추로 밥을 사 먹으니까 최고네요. 정말 맛있어요. 내장을 함께 넣어갖고 했기 때문에 되게 건강하고 고소한 맛이 훨씬 더한 것 같아요.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추천합니다. 최고예요. 두 번째로 찾아간 영양밥집.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글씨. 약선 향토 음식점. 어쩐지 제대로 건강한 요리가 기다릴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각종 밑반찬과 재료 준비가 한창인 주방에서 찾아낸 이 집의 메인 재료는 혹시 호박? 예, 저희는 지금 단호박 안에 대추, 은행, 잣등 견과류가 들어가는 영양밥을 짓고 있습니다. 단호박으로 영양밥을요? 예. 돌솥도 뚝배기도 아닌 노란 단호박 안에 고이 들어앉은 영양밥. 단호박 단지 안에 다섯 가지 견과류와 부재료를 넣어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완벽한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랍니다. 단호박 영양밥은요. 단호박 안에 찹쌀, 흑미를 넣어가지고 밥을 지어서 다섯 가지 정도 견과류를 넣어서 찐 영양밥입니다. 풍미와 영양을 더해줄 단호박에 속을 파내고 흑미와 찹쌀을 섞어 지은 밥을 잘 넣어준 다음 대추, 은행, 각종 견과류까지 사이사이 넣어주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것은 혹시 말린 도토리 묵인가요? 도토리 자체가 쓴맛을 내기 때문에 말리는 과정에서 쓴맛을 한번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걸 물에 다시 불려서 밥을 지으면은 밥을 이제 영양밥을 드실 때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그렇게 밥을 짓습니다. 먹기 편한 음식이라도 만들기는 어려운 법. 한 그릇에 영양을 듬뿍 채우자니 재료 준비부터 쏟는 정성은 임금님 수라상 저리 가라다. 그 덕분에 보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맛은 더 좋다는 단호박 묵 영양밥이 탄생했다. 네,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어요. 이걸 먹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완전히 배속이 든든한 것 같고. 就是有感受到韩国的风味，然后感受到韩国人的温暖。 那觉得哎，在这边吃到在地的美食是一件很幸福的事情。 제가 단호박하고 찹쌀을 되게 좋아, 찹쌀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좋아하는 게 많이 모여 있고 다른 것들도 있어서 진짜 건강해지는 거. 오늘 힘들었거든요. 어제 오늘 근데 예, 보상받는 것 같아요. 약선 향토 음식점답게 단호박 영양밥을 보조하는 반찬들도 특별한데요. 그것은 바로 약선 장아찌.
여주, 갓, 고추장 아찔은 영양밥과 함께 먹어도 좋지만 도토리묵가루와 들깨가루로 맛을 낸 수제비와 함께 먹어도 찰떡궁합. 정말 정성이 들었고요. 또 조미료도 안 쓴다는데 새콤달콤하게 정말 맛있고 정말 특이한 것은 수제비 정말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나와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마음으로 몸에 좋은 약선 음식들을 연구하고 만든다는 사장님. 밑반찬 재료 하나하나 약이 되는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음식들 많이 만들어주실 거죠? 약선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한약을 넣고 한 음식이 아니고 먹을 때 즐겁고 소화 잘 되고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약선을 하는데 즐겁게 식사하시고 건강하시라는 뜻에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밥 한 그릇 속에 꾹꾹 눌러 담은 정성과 영양, 보약이 따로 없는 건강한 한 끼. 경주에 오시면 든든한 영양밥 한 그릇 꼭 챙겨 드세요. 캄캄한 작업실. 이곳에 23년 동안 그의 카메라에 담긴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 지리산이 참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리산에는 지리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아요. 설악산도 설악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리산은 아주 유독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을 좋아해요. 지리산이 좋아 지리산에 정착한 강병규 작가. 그가 기록한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지금 만나봅니다. 그는 지금도 손에 익은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지리산과의 인연이 벌써 25년이나 됐지만 그에게 지리산은 늘 새롭습니다. 뭐 사업도 하다가 실패를 해보고 그래 좀 삶이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지리산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 지리산을 만나면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사진 요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수학교사와 성공한 IT 사업가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지리산에 들어온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흔히 우리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결국은 저도 제 힘들었던 그러한 도시에서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게 그런 느낌이 크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머니의 품처럼 다가온 지리산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에 갖는 가장 큰 매력은 큰 원고 이거를 제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 이게 이제 사실은 디지털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화질도 안 좋았고요. 또 산에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찍으면 날씨 추울 때는 이게 작동을 안 했어. 바로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해서 못 썼어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불편해요. 렌즈 갈아 끼고 뭐 이거 초점 맞추고 그렇긴 한데 아 그래도 재밌어요. 재미있고.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며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지리산의 아름다움. 모든 수고로움은 이 한 컷을 만나는 순간 보람이 됩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없어요. 이제 주로 이제 이 계절 거기에서 내가 원했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카메라를 펴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한 10번 산에 올라가면 2번 정도 카메라를 펴죠. 그렇게 10번 하면 이제 한 컷 정도 건져요. 저 아래에 보이는 집이 바로 강병규 씨가 손수 지은 흙집인데요. 집 옆에 갤러리도 짓고 삶에 지쳐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쉼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지리산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자초가 향이 아주 좋아요. 향이 좋아서 여기 이제
지리산에 내려오면서 뭘 해서 먹고 살을까, 또 누구와 같이 어울려 살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하고 같이 구절초를 갖고 와보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조청도 담고 꽃차도 담고 또 이게 흐드러지게 폈을 때는 그냥 뭐 잔치마당도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한 8년 정도 됐어요. 야생 구절초를 활용한 경관 농업으로 마을 개업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지리산 사람 강병규 씨의 바람 중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회장님이 지리산에서 따온 그 이 석이버섯이에요. 저는 사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진에 대해서 모르는데 자연을 보고 있는 사람하고 도시에서 인자 내려가고 7년도 안 된 사람이 제 눈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 14년 돼서 14년. 저하고 안 지가 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진에 담으려고 무리 노력하는데 아니 또 조금 멀었어요. 아직 공력이 부족하다. 예. 공력이. 애정어린 주민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얼마 전부터 세상은 그의 지리산 사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서부지방산림청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등에서 그의 지리산 사진 전시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생태축인 지리산의 사계와 생태, 웅장함을 사진으로 만나고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저 작품은 그 지리산 중봉에서 찍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 중봉에서 천왕봉을 보면서 찍은 작품인데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이제 아주 늦가을은 아니고 산 정상에는 좀 가을이 좀 빨리 와요. 빨리 오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뭔가 좀 많이 심적으로 좀 힘든 때였어요. 그 힘든 때였는데 산에서 이제 하루 저녁을 자는데 그 얼마나 그냥 광풍이 정말 광풍이에요. 광풍. 하,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산에 올라서 천왕봉을 바라보니까 이제 단풍이 쓱 져 있는 그곳에 상고대가 첫 상고대가 저렇게 이제 하얗게 이제 붙어 있는 모습 그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 이미지 한 컷에 그 내 어떤 심적인 갈등 고통 이게 그냥 한 방에 해소가 됐고. 인생의 고비마다 커다란 위안을 주었던 지리산. 이제 그에게 지리산은 산과 나무처럼 깊게 뿌리 내려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실은 지리산이 고마운 게 그런 그 일상의 투덜거림을 다 받아줬거든요. 다 지리산이 받아줬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쁜 그런 이미지를 내가 필름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참 고맙죠. 지리산에 살며 지리산의 모든 순간을 담고 싶은 사진작가 강병규 씨. 그의 카메라를 통해 만나게 될 지리산 모습이 앞으로도 기다려집니다. 네. 자, 지리산의 넉넉함, 그 웅장함이 아주 사진에 잘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뭐 폰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역시 이렇게 사진 작가님이 찍으시는 작품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시에서는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네네. 지리산에서는 돈이 없으면 몸을 움직여서 살면 되더라고 하는 그 강병규 사진작가의 마음이 참 멋졌고요. 네. 지리산에서 갤러리도 운영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무료라고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둘레길 걷다가 실제로 이제 들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네. 이제 지리산 한번 찾아가실 분들도 거기는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중에서도 하복부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리버스 크런치라는 운동이에요. 리버스 크런치는 골반을 상체 쪽으로 말아 올려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 다리 두 다리를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접은 상태로 양손을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를 안으로 넣으며 골반을 가슴 쪽으로 당겨줬다가 내려오는 동작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 동작을 하는 동안 다리의 힘으로 올리기보다는 복부에 힘을 줘서 하복부에 좀 더 집중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며 내려오고요. 내려올 때도 쿵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많이 올라오지 않으셔도 되세요. 살짝살짝만 올라와서 복부에 긴장감만 갖고 동작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양손 손바닥이 바닥 내려놓은 상태에서 한 다리 한 다리 두 발을 들어 올려 주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하나, 둘, 호흡을 하면서 계속 동작 반복. 셋, 동작을 하면서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복부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너무 반동으로 올리기보다 내 하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내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제 제자리로 내려와 한 발 한 발 내려놓고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저희는 이어서 바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요. 다음 중에 스포츠 종류 아닌 것을 아닌 것. 골라주십시오. 네. 였는데요. 정답은 3번 공개놀이였죠.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6470님, 5100님, 5667님, 7543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도 아까 제가 뭐 손흥민 선수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유명 인기 종목이 좀 올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 덕분에 정말 다양한 스포츠 맞아요. 선수들이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 6470님 보내주셨네요.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의 스포츠는 에어로빅입니다. 네. 에어로빅을 하고 있느라면 온갖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예. 각종 대회에도 뽑혀서 나간다고 아이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왼쪽 분인지 오른쪽 분인지는 왼쪽 분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왠지 이렇게 예. 주인이 예. 보통 그렇죠? 예. 네. 자, 감사합니다. 5100님 테니스 정현 선수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승부근성 있고 집중력 좋고 영어 잘하고 정현 선수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좀 부상이 좀 발목을 종종 잡고 있는데 떨쳐내고 좋은 성적 가져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5667님 어렸을 때 장거리 육상 선수 손기정 선생님을 동경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지금은 새 아이를 둔 아줌마가 되었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우리 또 고 손기정 선생님 네. 특히 이제 올해가 그 3.1 운동 100주년 기념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렇게 고 손기정 선생님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들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7543님 저는 사격이 매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사격도 맞아요. 모르다가 올림픽 때 보면 재밌어요. 막 집중해서 막 보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백발백중 진종호 선수 멋있어요 하시면서 이번 봄에는 저도 클레이 사격 배워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사실 진종호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3연패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세월만 12년인데 우와. 지금도 열심히 또 선수 생활을 올해도 이어나가고 있는 멋진 분입니다. 네. 예.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좋네요. 네. 자, 네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들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2018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2017년도에 15위를 한 곳에 비하면 무려 6개 단이나 올라가긴 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직까지는 평균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네. 분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운전 행태는 1위, 또 보행 행태도 5위로 아주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향상 노력 지표가 14위에 그치면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조금 더 네. 이런 부분 노력을 해주시면 더 순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마이맨션에서는요 건강한 자연 소재로 집을 짓고 사우나까지 설치한 와. 집 소개해드리고요. 네. 자 건강한 뷰티 골다공증과 낙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2월과 3월이 교차되는 또 그런 한 주이기도 한데요. 네. 또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아직까지 있어서 오늘도 좀 마스크 같은 거 꼭 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